그런 속옷을 입고 술에 잔뜩 취해서 처음 만난 남자의 집까지 따라갔다고 해서 장영미 씨에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이제 본질을 봐야 합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젊고 아름다운 남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도영진 군이 장영미 씨를 강압적으로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그 증거 말입니다. 그 증거는 안타깝지만 오로지 장영미 씨의 말뿐입니다. 전치 2주의 상해입니다. 네, 전치 2주는 스쳐도 나오는 진단이고요. 도영진 군의 일방적 강압적 폭행이라는 증거는요? 그럼 증인이 자해라도 했다는 겁니까? 술에 취해서 격하게 장난을 쳤거나 아니면 어디에 부딪혔거나 혹은 뭐 두 사람의 은밀한 취향 때문에 생긴 상해일 수도.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확실하지 않은 추측으로 증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많다는 겁니다. 도영진 군의 일방적 강압적 폭행이 아니라 그날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장영미 씨입니다. 왜 만나자고 하던 거예요? 같은 동아리 후배라고 배우 지망생인데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었죠? 형이 드라마 감독인 걸 알고 있다고. 형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부탁했습니다.